everybody. Good afternoon. General Han and it's not my fault, it's a microphone. My fellow Korean, this is a great, personally great honor to stand this afternoon in front of you. We are talking about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한국에 왔다가 며칠 있으면 제가 떠납니다. 항상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더운 날, 비 오는 날, 추운 날, 이렇게 이 길거리에 내몰았나?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 놀러 나오신 것이 아닌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법치주의를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5000년, 1800, 1900, 2000년, 3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저 가나안 땅에서 다니며 그때 막 꺼내드린 게 뭐예요?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는 법치주의를 알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다시 갖자는 그 싸움에 아마 나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당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이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꼭 찾아야 됩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미주 동포 내지는 On the behalf of American, as America, we will support you. 우리가 여러분들 꼭 서포팅 할 것이고 여러분들 뒤를 꼭 저희가 지켜볼 것이며 이 한미동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날까지 꼭 같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미국 공화당이나 지금 현재 우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게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좀 더 몇 단계 앞을 지금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십시오. 도대체 어저께 제가 국회에 가서 종전협정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여야 의원입니다. 여야 의원, 여당도 그랬고 야당도 그랬고 그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50년 전, 60년 전에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를 세워놨다. 자,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못 살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다 누구 덕분이었겠습니까? 미국! 미국 덕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던 여러분들이 모시던 역대 그 대한민국 리더들과 여러분들이 젊었을 적에 희생하면서 이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 가난했고 고생스러웠던 걸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도 잘못됐고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꼭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노력을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꼭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비도 오는데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건강해야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오케이? God bless each and every one of you and God bless Korea. Thank you.